제가 미인들의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인들의 크리스마스, 우리 빡공 시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뭉쳤습니다. 만세! 미인이다, 인정받았다. 네, 정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 미인 선생님들입니다. 자, 미인 1번 우리 이보람 선생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빡공 시대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깜찍한 우리 빵꼭시대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서 우리 친구들과 기쁨을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좋은 마음으로 만들도록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 만장하세요. 새해를 정리한다고요? 아니, 선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우리 친구들. 네, 좋습니다. 우리 성실 쌤이 그 새해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셨죠? 네, 새해에 어떤 소망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새해는 우리 빡공 시대가 대박이 돼서 네. 우리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모두 다 빡공 시대에 다 오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몇십만 정도 오겠네요. 그렇죠. 청소년이 네. 정확하게 몇 명이죠? 정확하게 10만이요. 요거 합성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네. 120만이요. 고등학생만 120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삐오 언니가 우리 정말 이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우리 빡친들에게 너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좀 얘기 하나 해주실래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사지 멀쩡하고. 네. 사지 건강한. 건강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 원래. 네. 얼쑤. 그렇습니다. 자, 그 마지막 네. 미녀를 네. 미녀의 얘기를 네. 듣겠습니다. 이때만 보고 마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쳐줘. 와. 뭐 얘기해야 돼요, 저는? 오케이. 춤을 추세요. 네, 춤 추세요. 아, 잠깐만. 틀어. 이거 아니 자기 빨리 이거 찍어. 나 춤춰. 근데 노래만 크리스마스 노래지 일반적인 춤과 그게 낫지. 아무 노래가 다 같이 춤춰. 아, 이렇게 돌아. 원래 같이 노는 거예요? 미인 3명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미인 1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저희가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4시입니다. 네, 장장 2시간 동안 저희가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네. 본인은 어필하는 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필하셨죠? 나무도 안 했는데. 네. 네. 네, 저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두둥, 네. 둥둥둥둥. 오호! 저의 카드는, 네,
본의 아니게 네. 원래 제가 예수님을 되게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네. 누군가가 제가 글라스 데코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를 얹어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찌그러졌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네.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네. 축복하는 메시지로 제가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네. 특히 저는 사실감을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을 이곳에 넣어서 네. 정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제대로 내는 그런 네. 일단은 크기 자체로는 제가 왕이죠. 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진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기호 1번입니다. 네. 네. 아까 왜 웃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 네. 오! 잠깐만. 왜요? 흘러내린다. 얼굴이 흘러내린다고요?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다음은 누가 할지. 네. 성실쌤. 네. 네. 저는 두 개가 네. 있는데요. 네. 하나는 네. 아직 글씨를 네. 아직 다 못 썼는데 네. 열면은 네. 이게 선물이 있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선물 상자로 이렇게 해 갖고 네.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음을 네. 전하고 싶고요. 시간 내에 안 했으면 못 해요. 네, 이건 탈락입니다. 네,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내요. 근데 실제 선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가 선물해서 저한테 보내. 네. 사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네. 홍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백동이도 있고 백설이도 있고 개똥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열면은 이게 우리 사기의 신 분이 계세요. 와. 근데 이게 네. 홍보용이기 때문에 네. 뒤에 보면 네. 여기 우리 책의 네. 은가 역사 네.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뒤에 있는데요. 네. 호족들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네. 도대체 네. 이게 어느 시대에 관련된 네. 내용인 건지 여러분들이 네. 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뒤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특별히 지도가 나와 있고요. 네. 정답이 써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네. 기능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인가 역사 홍보 네. 겸 네. 예수님 생신 겸 네. 그리고 여러분 축복 겸 겸겸겸 네. 해서 이렇게 예쁘게 네. 만들었습니다. 네. 기호 2번이에요. 네. 저게 2-1이고 이게 2-2인 거죠?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두 개를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요. 네. 네. 다음이요. 네. 저는 네. 짠. 오. 역시 디자이너. 이 중에서 네. 제일 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비주얼의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 우리 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팔 수 없는 분들을 보여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 네. 그러면은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요. 도라에몽 형한테 전화해 볼게요. 네. 원더건 사겠냐고. 네. 네. 전화해 볼까요? 네. 도라에몽 형한테. 네. 아, 다 우리 한 다음에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선 저의 캐릭터인 네. 삐오를 네.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주지 못하지만 네. 선물들을 밑에 이제 꾸며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지 않나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보시면 네. 제 마음을 빨간 하트에 담았어요. 네, 너무 감동적인. 그 하트 정확히 이렇게 접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 역시 디자이너 디자이너. 맞습니다, 대단.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네, 네 3번의 카드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이거요? 네,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똑같은 네. 재료. 스티커 다 썼어요. 맞아, 스티커 다 썼어요. 네, 다음은 마지막 어떡해. 네, 잠깐 정전기가 일어났고요. 네. 기호 4번입니다. 저는 예, 여기에 뭘 할까 하다가 여기 색종이 뒤에 보니까 변신 UFO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보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만들어서 냅다 붙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해피 지저스 벌스데이로 해서 예수님의 생신을 참되게 축하하는 것이고요.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양갱 같은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저의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사실 첫 번째 작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제목은 꿈투리들의 크리스마스인데요.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후반에 갈수록 이게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혹시 이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거라도 제가 보내드리고 대신 이거를 받으신 분께는 제가 꿈트리를
실제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거 아니고 그 뭐지? 거미들한테 먹이 주는 거 있잖아요. 어, 진짜. 실제 애벌레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신청 제발 해주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특히나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